우리의 자비 광명의 빛을 놔두시며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불계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봉사 특설 무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더불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올리죠. 여러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좌 교수이시자 또 불교음악원 원장님이시죠. 박범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범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도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 불교는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호국불교의 역할, 우리 불교가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네. 이렇게 참 큰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비록 올해 연등회는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 봉은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본격적으로 펼쳐봐야 되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최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주관합니다. 오늘 연주에는 보금국악합주단 또 중앙국악관현악단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박천지 선생님의 주의로 감상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환희로운 시간, 감동의 무대, 지금부터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봉은사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요. 이번에는 잠시 오늘 함께해 주신 대덕 큰 스님들 가운데 한 분 모시고 치사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벽산 원행 큰 스님의 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앉은 채로 합장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주최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음악원 그리고 봉은사 주지스님, 여러 신도분들, 합창단 여러분,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음악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국난에 가까운 큰 질병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못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봉은사 회죽 큰스님, 또 포교원장 스님, 또 많은 대중들과 일일이 거명드리지 못하는 많은 귀빈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고 경화드리면서 오늘 다 함께 그 뜻을 깊이 있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큰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치사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봉축 표어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또 불안을 안겨주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원장님, 바로 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셨던 자타불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자비로운 마음이 온 세상에 꽃비처럼 내리길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 발언해 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악과 또 대중가요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원장님? 네, 뭐 찬불각 가요로 불러도 좋고 재즈로 불러도 좋습니다. 단 의식음악만은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재즈로 부르든 가요로 부르든 그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요풍으로 되어 있는 곡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이번 무대 정말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박범훈 원장님께서 작곡하고 또 도울스님께서 작시한 교성곡 니르바나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네. 원래 이제 곡이 좀 긴 곡인데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네. 우리 박예리 씨가 처음 노래를 불렀어요. 박예리 씨의 노래로 그럼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Oh.
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추구막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봉은사 미륵불합 특설 무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보문 원장님께서 우리 불교 음악 또 국악 우리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또 원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 불자님들께 우리 음악을 알리고자 또 귀한 용단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BTN 불교TV에서 박보문의 소리길이란 프로그램이 여러분 6월 달에 런칭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BTN에서 참불가 보급에 앞장서 주시겠다고 해서 많은 참불가들이 있지만 참불가의 정체성을 찾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우리 참불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참불가 운동을 하자 그래서 박보문의 소리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봉은 합주단들이 다 출연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가 협찬을 하고 BTN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됐습니다.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시청해 주실 거죠?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불교의 많은 가르침과 또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창극을 감상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다음 무대 원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청가인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져서 심청가의 눈뜨는 대목은 오늘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황봉사하고 뺑덕오미하고 맹인잔치에 가는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맞아요. 심청전이 대부분 다 이렇게 슬픈데 그 대목이 이제 웃음을 이렇게 지어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뺑덕 엄마하고 같이 황성길을 떠나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이 심청가 자체가 우리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심청이가 태어날 때도 부처님이 점지해 주시고 심봉사가 개울물에 빠졌을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스님이 건져주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임당수에 빠졌을 때도 바다에는 연꽃이 안 피는데 연꽃으로 환생시키고 맞네요. 그리고 다시 황으로 환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황성을 가는 겁니다. 신봉사가 만나러. 네.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봉사가 눈 뜨죠? 네. 우리 불교의 개안 사상입니다. 눈 뜨는 깨우침이죠? 예. 이게 완전히 심청가는 우리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됐는데 지금까지는 유교 사상의 바탕을 뒀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우리 불교 네. 사상으로 그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판소리를 들으신다면 심청가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흥보전도 좋아요. 흥보가 흥보가도 하도 흥보가 못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못 사니까 스님이 지나가다가 여기다 집 짓고 살거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 짓고 난 다음에 제비가 떨어져서 다리 고쳐져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기 그저 뺑덕이하고 신봉사가 황성 가는 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교의 개한 사상에 담겨진 우리 창극 심청가 즐겁게 감상해 보시고요. 뺑덕이 역의 서정금, 네. 신봉사 역의 유태평양의 무대 네. 먼저 펼쳐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청아
정아 오늘 아주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소서.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어찌구나 바로 비니까 응해버려. 여보시오 봉사님. 아이 네 네시오? 네 저는 저 윗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뺑덕이네예요. 뺑덕이네? 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면 쓰시겠어요? 집행막대 끝을 이리 주세요. 아유 참 그 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참말로 고맙소. 아유 요즘 저기 이렇게 거리는 더도 마음은 가까이 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지 그러지. 아니 저기 봉사님 딸은 이렇지만서도 봉사님이야 이제는 뭐 재산도 넉넉하신디 세장가 들어서 어이?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하게 사셔야지요.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아이 나 같은 이 장님을 좋아할 여자가 있겠는가. 이따마다요. 이따마다요. 여보 에이? 영카 아 오늘따라 세게 막네. 자 여보 마누라 영가 어서이 집으로 가십시다. 어? 내가 아주 그냥 따끈한 저녁 지어드릴 테니. 아이 벌써 집으로 가. 여보 마누라 어디 갔다 이제 월궁화 만나보러 오시는 길인가. 맞아. 헐씨고 헐씨고 지화자 좋네 마누라 하나가 생겼네. 맞아. 여보 영가 왜 불러. 내가 저녁 치울 동안 노래도 실컷 하고 눈도 실컷 좋아보시오. 헐씨고 헐씨고 지화자 좋네 마누라 하나가 생겼네. 헐씨고 지화자 좋네 마누라 하나가 생겼네. 이렇게 미륵전을 왔다 갔다 한 바가 휙 돌고 나니 1년 후! 아이고 저기 여보 마누라! 예 여보 마누라! 예 말씀하세요. 어이, 내가 방금 저기 시청에 좀 다녀오는 길인데 말이요. 예 이 황성성 맹인잔치를 연다고 얼른 날더러 올라가라는데 얼른 자네도 같이 짐 싸갖고 나랑 같이 올라가세. 아니 그렇게 정말 좋은 일 있어요? 어이 그래. 어, 그러면 가야지 빨리. 어, 그럼. 짐 싸가지고 가야 돼. 갑시다. 가자. 그런데 영감 그렇게 좋은데 가는지 말이요. 그냥 가면 영 섭섭하지 않아? 아 그러면은. 어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취임새도 하고 막 그래야 돼. 아따 왜 그래? 난 노래 못 불러. 엄마 굉장히 잘하게 생긴 얼굴이야, 그렇죠? 엄마. 예? 근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난 몰랐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이. 닮았네. 뭘 닮아? 아까 막 그 좀 뭐 부르 막 부르의 막 부르의 명곡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유 뭐? 누구하고 뭐 되게 닮았어. 어? 완전 판박이네. 내가 닮았다고? 어, 유 태평양인가 그래 퍼시픽인가. 아유 뭐.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와, 난 뭐 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노래 굉장히 잘한다고 봐.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어. 뭐 이번에 얼른. 아주 멋들어진 노래로 영감이 아주 귀를 샥 그냥 씻어부러. 그래요. 알았지? 자, 뭐 올라가세. 그러세. 토하동아. 뻥. 잘 있거라. 잘한다. 무릉촌도 잘 있거라. 뻥뻥뻥. 내가 이제 떠나가면 너는 어느요? 때우냐 느냐. 잘한다.
행덕이네. 예. 칫솔이나 좀 내려주소. 다리 아파. 아, 어서 못 가겠네.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리나. 얼씨구야. 아이 다리. 좋다. 황선천을 이르는 너희 좋다 얼씨구야. 날개도 친하게 나가되면 팔팔 손으로 날아 빛날리시러 가려나. 한몫 보는 봉사가 장타리고 면날을 걸어서 면날을 걸어서 얼씨구.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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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방생을 갈고 너희 다리나 너희 다리나 너희 다리 항성 천일 너희 날 갈 거나. 야다! 아이고 얼른 갑시다! 어서 가! 아이고, 아이고 얼른 갑시다! 어서 가세요! 청아, 내 간밤에 아주 묘한 꿈을 꾸었다. 네가 큰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한없이 가보이니 그 수레라 하는 것이 귀인들이 타는 것 아니더냐. 아무래도 장승상댁 부인이 너를 감아태워가지고 가려나 보다. 아버지, 그 꿈 참 좋은 꿈이네요. 진지 잡수시오. 오냐 오냐 그래 어서 먹자 먹어. 아이 근데 아가, 아, 오늘따라 반찬이 매우 걸구나. 네 댁에서 제사 지냈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점점 멀어져 가버린
없으면 무엇 보자고 돈을 들고 1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교음악과 국악 그리고 대중가요 또 관현악까지 여러 장르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품격 있고 풍성한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작곡자인 박범훈 원장님께서 지휘하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연주하는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함께 즐겨보시고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이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